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ADHD 자폐를 이기는 뇌 면역 영양요법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 MCT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영양제, 자폐나 ADHD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소개하는 강의는 훨씬 더 뒤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뒤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리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것 이유는 지금 제 환자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 좀 시급한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좀더 자세히 할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MCT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MCT 오일을 갖다가 지금 제가 빠르게 소개하는 이유는 ADHD든 자폐든 치료할 때 되면 변비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변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이 변이 대변이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변을 제때제때 통하게 해야 그래야지 아이가 치료 속도를 좀 원만하게 될수 있는데 뇌에도 되게 도움이 되면서 무리 없이 대변을 갖다 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MCT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MCT 오일을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나중에 따로 배변 문제로 띄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일단 MCT 오일의 효과주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장누스도 치료하고 뇌염증도 치료하는 MCT 오일. 변비 때문에 시작한 강의지만 효과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아홉 번째 강의에서 제가 장누스증후군의 중요성들을 얘기했는데, 장누스증후군을 그러면, 만드는 원인 음식들 갖다가나 인스턴트 약품들을 피하면서 장누스를 복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이 MCT 오일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MCT 오일은 뇌 염증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ADHD가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누스증후군을 갖다 해서 유입될 수 있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들도 실제로는 방어해주는 방어구조 구실들을 할수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뇌 염증까지도 해결해 줄수 있으니까 이 MCT 오일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MCT 오일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쓰는 거지만 MCT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도 부전이 이렇게 되었어요. ADHD 자폐 가장 중요한 영양제를 뽑는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한 가지를 하려면 MCT 오일을 권유하고 싶어요. MCT 오일을. 아까 이를 말했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뇌의 염증도 잡아내고 장누스증후군도 회복시켜내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MCT 오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뭐 영양제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를 꼽아서 쓰신다면 MCT 오일을 사용하세요. MCT 오일의 효능을 개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강의 취지대로 제가 자폐, 뇌전증, ADHD 아동이 변비가 있다면 MCT 오일을 이용하세요. 이게 이제 먼저 결론이고요. 효능 개괄하는 거는 케톤 식이요법을 갖다든지 좀 이해를 했는데 요걸 자세히 할 시간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전신적인 염증을 갖다 일으킨다. 건강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식이요법 방법을 갖다가 주창한 게 케톤 식이요법이에요. 즉 우리가 주로 먹는 밥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인해서 신체 전체적으로 염증이 증가합니다. 뇌에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찾는 현재와 같은 식사 습관을 갖다 벗어나서 건강한 지방에서 에너지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게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아스티코아는 포도당과 케톤 양쪽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서도 뇌는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뇌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을 갖다가 건강하게 바꾼다면 지방 위주로 바꾸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을 7대 2대 1로 한다. 이거 엄청난 지방질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이런 게 케톤 식이요법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결심 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알아만 두세요. 자, 케톤 식이요법의 효과를 내는 영역은
뇌전증, 자폐, 치매, 뇌질환뿐만 아니라 암과 자가면역성, 퇴행성 질환에도 효과를 냅니다. 자폐에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 다음에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케톤 식이요법을 이해해야 이 MCT 오일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MCT 오일이 케톤 식이요법을 대표하는 가장 건강한 오일이에요. 즉, 케톤 식이요법에서도 오일 중에서도 어떤 오일을 먹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MCT 오일이 케톤 식이요법을 살 때도 가장 건강한 오일로 뽑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지방 중에서 에너지인 케톤체로 전환이 가장 쉬운 오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중세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얘기해요. 근데 MCT 오일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중세지방산 위주로 추출된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MCT 오일이 아주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MCT 오일을 갖다 많이 과량 복용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MCT 오일의 주성분인 거기다 중요한 건 C8 이름이 이상한데 카프릴산, C10, 카프로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성분 안에 장내 항균, 항진균 작용이 있어서 장내 유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새는장 증후를 회복시킨대요. MCT 오일 자체가 이렇게 장내 유해균을 갖다 컨트롤해 갖고 새는장 증후군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MCT 오일은 뇌의 에너지 대사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뇌 조직 염증을 진정시키고요. 뇌 조직의 주종을 이루는 지질을 건강한 지방 주제로 대체시켜낼 수 있는 효능까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MCT 오일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는장 증후군도 막는다, 뇌 염증도 막는다, 케톤체를 갖다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약이 아니라 거의 밥 대신하는 주식에서 주성분으로까지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오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MCT 오일이 가장 그 자폐나 ADHD를 치료하는데 기본적인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충제라고. MCT 오일의 효과를 이야기한 논문 이 펜을 줄게요. 논문들 자폐에서 효과를 갖다 확인한 논문들이네요. 이게 뭐냐면 Modified Ketogenic Gluten Free Diet with MCT. Improved Behavior in Children. 아, 발음이 너무 심하죠. 어쨌든 간에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이제 이런 거죠. 변형된 Ketogenic Diet, 케토식 다이어트를 MCT 오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애들의 동작 개선, 행동 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내더라. 이런 논문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MCT 오일. 근데 여기서 이제 변형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케토지닉 다이어트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케톤식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을 10 정도만 먹는데, 사실 밀가루를 먹고 케토지닉 다이어트는 밀가루를 먹건 쌀을 먹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에서 출발해서 케토지닉 다이어트까지 가다 보니까 케톤 다이어트를 하되 글루텐을 제거된, 지금 밀가루가 제거된 케톤 식이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형된 케톤 식이요법이고, 이건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식이요법이라서 변형된 케톤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글루텐을 안 먹는다, 케톤 식이요법을 한다 하면서 MCT 오일까지 해보니까 행동이 MCT 오일을 갖다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봅시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항목이 논문에서 그 결과만 제가 뽑았어요. 3개월 후에 보니까 ADOS2에서 평가해서 핵심 자폐증 증상을 상당히 개선시켰다. 카스2에서 항목이 보세요. 모방 신체 사용 공포증 신경증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ADOS2나 카스2에서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자폐적인 사회성의 제약이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재미나다고 얘기하기 뭐하죠? 상동 행동의 변화는 그들이 많지 않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상동 행동이나 감각 추구나 이런 것들이 확확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사회성이 먼저 제대로 발달되고 나면 서서히 발전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MCT 오일도 마찬가지죠. 에이더스2나 카스의 변화가 점수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나는데 상동 행동의 변화는 없더라. 이게 3개월 동안 관찰해서 그럴 거예요. 에이도스2나 카스 점수가 계속 좋아지면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 상동행동도 변하게 돼 있어요. 6개월이나 9개월, 12개월 계획으로 쭉 추적하면 에이도스 사회성이 먼저 발달하고 나중에 상동행동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MCT 오일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만 하는 사람하고 MCT 오일을 같이 쓴 사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는 게 입증된 논문들이 있는 거예요. 2018년 논문이니까 최근 논문이네요. 자, 근데 이게 케톤 하면서 MCT 오일을 사용했을 때 논문이지만 케톤식 전에도 충분한 효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가치료를 진행하는 분들한테 제가 권유하는 건 1차로 식이요법을 갖다 글루텐 카제인 프리 식이요법을 하세요. 제가 안내들 쭉 있으니까요. 2차 식이요법으로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와 과민성 음식을 식이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즉 1차 2차를 두 개 합하는 식이요법인 항알러지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 MCT 오일 복용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상당한 개선도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폐건 ADHD건. 저 한약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런 식이요법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요법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치료가 잘 돼요. 확실히.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자, 원래 이게 변비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하고 치료하는 아이들 중에 변비기가 있어서 어떤 걸 먹을까 하면 일단 MCT 오일부터 같이 시작을 합니다. MCT 오일을 갖다 먹을 때 복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설사가 안 나올 정도까지 먹으면 됩니다. 변비가 있는 아이는 변비가 풀릴 정도까지 양을 증량해서 먹으면 돼요. 변비가 심하다면 복용량을 늘려서 대변 횟수를 늘려야 된다. 변비가 심하거나 세균장 증후군이 심하든 주로 빈속에 복용을 시도하여라. 이 빈속에 공복에 복용하면 항균 작용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복통과 설사 유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즉 MCT 오일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강력한 항균 작용에 의해서 대변을 갖다 배변을 증가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먹으려면 음식하고 MCT 오일하고 섞어 먹으면 됩니다. 저는 사실 아침에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영양제하고 뭐 오일 성분도 아마신이나 이런 거하고 MCT 오일 갖다 혼합해서 마십니다. 비트나 이런 거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부드럽게 큰 문제 없이 되는데 아예 빈속에 MCT 오일만 한 수저 두 수저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있는 자극감을 느낄 수 있대죠. 그러면 복통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설사를 유발하는 거 변비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설사가 그러니까 심하거나 복통이 힘들면 복용량을 줄여요. 횟수도 줄여요. 네? 빈속에 먹기보다는 식사하고 같이 하세요. 근데 변비가 심하다, 복통 괜찮다 그러면 되도록 빈속에 먹여서 대변을 갖다 풀어내는 방법을 택하길 권유합니다. 자, 제가 영양제 닦고 대변 변비 때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요? 물어봐서 제가 MCT 오일을 위주로 대변 관리를 하세요라고 급하게 답을 드립니다. 자, MCT 오일 제가 권유하는 자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길 권유합니다.